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MOC 작품은 화이퍼 그랑조인데요. 그랑조 시리즈를 최근에 포세이돈, 뭐 피닉스, 슈퍼 그랑조를 했지만은 이 하이퍼 그랑조는 제가 만화에서도 못 봤는데 극장판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랑조들은 알고 보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그랑조가 원조인데 이 하이퍼 그랑조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이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미테이션 짝퉁 그 기체가 바로 슈퍼그랑조? 뭐 피닉스 포세이돈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하는데, 얼른 여러분들께 조립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랑조가 아닌 바로 하이퍼 그랑조인데 그 모습이 어떨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란. 와, 기존 그랑조와는 다르게 하얀색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멋을 살렸는데요. 칼 부분도 이렇게 옆에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하이퍼 그랑조가 오리지널이고, 보시면은 하얀색이 약간 그랑조 느낌도 나고, 포세이돈하고 피닉스 느낌은 나진 않지만 굉장히 멋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뒷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그랑조의 그 특징적인 그런 빛나기는 없는데, 이 얼굴 부분을 굉장히 투구 형태처럼 이렇게 조립을 해서 기존에 뭐 그랑조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조립을 했습니다. 뭔가 이뿔 부분도 굉장히 멋지게 살렸고요. 뭐좀 기본만 된다면 건담 또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스커트도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고, 여타 다른 그랑조 시리즈와 같게 가동률도 굉장히 다 좋습니다. 피닉스와는 다르게 슈퍼그랑조 만들 때는 볼 조인트가 똑같지만 굉장히 쫀쫀함을 많이 느꼈고요. 역시 레고로 조립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한번 칼을 한번 들고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 네, 무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무기 또한 굉장히 뭔가 큐빅을 박은 듯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무기도 이제 기존 그랑조와는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여기 무기를 어떻게 고정했냐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좀 줄곧 같은 브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칼을 꽂아가지고 허리춤에 찰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뭐 사무라이적인 그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하이퍼그랑조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저도 솔직히 그랑조 시리즈는 아는데 하이퍼그랑조는 이번 제품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뭐 3종뿐만이 아니라 하이퍼그랑조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릭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